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 영상설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말씀과 더불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으로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는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쉽게 점검할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분별이 되지요. 이렇게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팔복이나 사랑장,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도 비춰볼 수가 있고요.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찾아간다 합시다. 이때 중간에 거쳐가는 지점들을 알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지요. 작은 샛길이나 작은 마을들까지는 모른다 해도 큰 도시 정도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간 지점들을 지날 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왔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에 지나야 할 도시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지요.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금방 깨우칠 수가 있고요. 천국에 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매우 유익하지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모두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새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기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곧 부산까지 가는 길에 조그만 마을들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몇몇 큰 도시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대로 팔복, 사랑장, 성령의 열매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천국을 침례하기 위해 반드시 양식 삼아야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으로 가까이 얼만큼 들어왔느냐, 아니면 영으로 내가 들어왔느냐, 온영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에 열매로 맺힌 만큼 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맺혀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까? 여덟 개입니까? 아홉 개입니까? 아홉 개죠.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니까. 그러면 먼저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 꽃을 피우면서 맺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 열매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심기운 생명씨가 자라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요.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 여러분의 영이 점점 성장하지요. 그리고 영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육적으로 비유하면 성령은 하나의 발전기와 같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기가 전구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가 전구에 공급되면 빛이 밝혀지지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육에 속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구에 빛이 들어오려면 발전기를 연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발전기를 주셨을 때 이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진리를 행해야 하지요. 이렇게 성령의 주관대로 진리를 따르는 것을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다, 쫓는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심히 행해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죠. 성령을 순종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인데 바로 기도이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마음이 점점 진리로 변화되고 그런 만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누구나 여러분 쫓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소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을 쫓고자 합니다. 서로 원수이죠, 원수. 갖가지 죄와 불의와 불법들을 행하려고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세상의 소욕을 쫓고 세상 걸 사랑하고 다 이런 게 이제 죄에 속하죠. 어둠에 속하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런 죄와 또 불의, 불의한 줄 알면서 불의를 쫓고자 하는 마음, 또 불법들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뭐 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벌려고 하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 쫓습니다. 이건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은 그런 불법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서로 반대가 되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느냐? 아, 내가 돈을 벌게 불법을 좀 눈 좀 딱 감고 한 번만 그냥 행하자라고 불법을 갈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다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마음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자,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가므로 성령의 소욕을 쫓기가 더욱 힘들어지지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빛에 속하게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어둠에 속하게 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좀 둘이 싸우잖아요. 서로 거슬리며 서로 반대고요.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저 성령의 소욕은 아버지 뜻을 쫓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으려고 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원수 마귀 사단의 뜻을 쫓으려고 해요. 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그 열매는 죄와 불법이며 육체의 일로 맺힙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고 반대로 육체의 일이 맺힌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열매들만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이라는 열매를 낼 때 결국은 구원과도 멀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뭔가? 구약 신약에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내가 너 하나 때렸다, 이거 육체의 일이죠. 아, 때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버림받고 하나님께, 이런 게 아니고 육체의 일은, 여기 나오는 육체는 현저하다 이 말입니다. 뚜렷이 구분이 돼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본 구약이 더러운 것이 뭔지 가증스러운 것이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꼭 이 외에도 그와 같은 것들, 유사한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저 전에 경계했다, 즉 구약에 많이 많이 경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까 뭐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 다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천국 가는 가게 되는 것이죠. 육을 쫓아 행하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 곧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라야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자가 들어가면 바로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 가르침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는 뭐 집사요, 장로요, 뭐 주의종요 해도 내가 누구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해. 아유, 아버지 나 알아요. 아버지 다 알고, 성경 뭐 아버지 망군이요, 하나님 아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암도 육체로 지식으로 아는 걸 말씀한 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면,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안다고 하면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귐있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닮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누구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이지요. 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육으로 타락해 버렸지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의 사랑도 육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영적인 사랑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기저기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정욕을 쫓는 육적인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예를 들어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서로가 영원히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전에는 상대의 뜻에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지요. 최근에는 이혼도 얼마나 쉽게 하는지요.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이혼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쉽게 이혼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죄로 관영하고 이렇게 변한 거지 하나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혼할 경우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를 구원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혼하지 않고. 근데 어떤 경우는 교회도 못 가게 해요. 하나님 못 믿게 해요. 막 죽인다고 그래요.
아니면 개종해서 뭐 불교든 이러지 않으면 너 교회 안 나가려면, 교회 나가려면 이혼하자고.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않으면 더 가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는 이혼하지 말고 별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별거하라. 별거했다가 다음에 다시 합치라. 뭐 기도하기 위해서 별거하든 뭘 하다가 다음에 다시 합쳐라. 왜? 서로 이제 회개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서로 이렇게 아 뭐 뉘우칠 수도 있고 하다가 그럼 다시 합쳐라. 이게 믿는 자끼리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이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근데 어떤 뭐 일꾼들은 아 이렇게 결혼돼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도 못 가고 맨 폭력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지요.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부모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자신은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지요. 왜 내 가족만 자녀고 내가 낳아야만 자녀고 사랑 주고 아닌 건 그리 못하고가 아니라 더군다나 주 안에서는 다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2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이고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조차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유익에 맞지 않으면 서로 원수 맺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요. 형제 간이나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지속되는 사랑이며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변하는 것이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 간에도 같은 핏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간이라도 돈과 얽혀봐요. 그럼 금방 원수 맺어지지 않아요? 또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받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예전에 주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고 받지 못한 것을 서운해합니다. 결국 이것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육적인 사랑입니다. 변하는 것, 변질되는 것, 썩어지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요.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자랑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사랑이 맺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된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지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지요. 이미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대해 서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한 마음에 변함이 없고 끝까지 생명 다해 충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요. 영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위해 독생자 아들 주시고 이렇게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끼리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감정 갖고 뭐 미워하고 이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영혼들을 대할 때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악을 버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지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서 건지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루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맺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목자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원수도 아니고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작은 일로 부딪히고 서로 걸림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좀 맞지 않으면 감정을 품기도 하지요.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아도 별 안타까움 없이 무감각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지요. 만약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대신 지옥에 가야 한다 해도 그리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지옥에 갈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한 명도 아닌 1,000명이라면,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1,000명 안에는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권능을 늘 목도하면서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일꾼이나 양떼일 수도 있지요.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시기하여 저와의 재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아프리카 오지의 불쌍한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나라들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일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하셨으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령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진액을 다하기까지 내 삶을 드립니다. 자,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준 만큼 받기를 바라며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을 모두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사랑의 결정체인 천국에 들어가며 그 중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만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서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말씀을 당의장님 영상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심히 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적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당의장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논 아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 아타에르 스쿠이노 미치